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오수경입니다. 여러분 퓨전이란 말 자주 들어보셨죠? 퓨전이란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을 섞어 새롭게 만든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퓨전 음식, 퓨전 음악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생각의 한계를 규정짓지 않는 최초의 퓨전, 바로 독서가 아닐까요? 오늘 함께할 책은 재미있는 영화 속에서 경제를 이야기한 한국경제신문에서 출판한 시네마 노믹스입니다. 먼저 책 소개 영상 보시고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참 의미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 노믹스 영화 속 이야기를 통해 경제학을 살펴보고 영화의 경제학적 상상력을 입혀 또 다른 관점을 바라보게 하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2013년 6월부터 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에 연재된 글을 단행본으로 묶은 것으로 조일훈 외 8명의 한국경제신문사 기자들이 건축학개론, 변호인, 머니볼 등 총 38편의 영화를 통해 그 속에 숨어있는 경제논리와 현상을 말랑하고 쉽게 풀었습니다. 다양한 삶 속에 수많은 스토리가 꿈틀거리는 영화 속에도 경제원리가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줘 영화의 재미와 함께 경제학까지 얻어가는 일거양득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네마 노믹스는 2013년 6월부터 매주 한국경제신문의 영화로 쓰는 경제학 원론에 연재된 글을 단행본으로 묶은 것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8명의 기자가 의기투합하여 딱딱한 경제 이론을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흥미롭게 풀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로 이 책의 공동 저자이신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의 심성미 기자님,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 홍필기 교수님과 보험금융학과 최민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경제하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가 영화는 다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딱 보고 참 아이디어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기획 단계부터 참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식으로 이제 기획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경제신문 기자이긴 하지만 경제학을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제학은 늘 저희 일상에서 함께하고 있는 학문이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살 때 뭐 다른 컴퓨터를 포기하는 건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컴퓨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컴퓨터를 사는 걸 포기하는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같은 경제학을 뭐 영화의 이론을 통해서 쉽게 풀어서 쓴 내용 책이 바로 이 시네마 노믹스인데요.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영화를 좋아하는 기자들 몇몇이 의기투합을 해서 2013년 중반부터 2014년까지 38개의 영화를 모아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필자들이 대부분 경제학 전공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를 위해서 최대한 쉬운 용어로 경제학 용어를 풀이하도록 좀 노력한 책이기도 합니다. 예. 참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게 뭐 경제부 기자시고 또 뭐 경제신문사니까 경제 얘기는 잘 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보면은 좀 전문적으로 잘 쓰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네마 노믹스라는 이 분야가 새로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영화를 혹시 보시면서 늘 이렇게 경제에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영화 저도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영화를 보다가 관람을 하다가 아, 이런 경제학 원론으로 쓰면 재밌겠다 이게 아이디어만 이제 생각을 해놓고 적어놨다가 이제 글을 쓸 때 아이디어를 좀 풀어놓는 형식으로 기사를 많이 썼고요. 대신에 이제 글을 쓸 때는 대사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급사를 통해서 대본을 직접 받아서 대본을 이제 직접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이제 무한 리플레이 하는 형식으로 네. 글을 많이 썼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조금 감동의 정도는 좀 떨어지죠. 아. 네. 역시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면서 예, 쓰셨군요. 자, 두 분은 뭐 경제 쪽에서 또 전문가신데 어떻게 재미있게 읽으셨죠? 소감 어떠셨나요? 저는 그 방금 기자님 말씀하셨을 때 영화를 이걸 쓰신다고 여러 번 읽다 보면 점점 재미가 떨어진다고 그러는 뭐 그런 게 예를 들면 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나 뭐 습관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는 만큼 보이면 그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아는 만큼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어요. 그 특히 영화를 보면서 경제학 개념을 생각한다는 생각 자체를 저는 하질 않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보았던 그 영화 속에서 경제학 개념이 있구나. 제가 평생 경제학을 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냈는데
앞으로 학생분들이나 또는 다른 분들에게 경제학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영화를 들어서 예를 들면 훨씬 더 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자주 인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네. 갖게 됐습니다. 예, 저도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학부 지도 교수님 수업에 가서 제가 과제를 받아온 적이 있는데 그 과제가 영화 하면 된다를 보고 보험에 대해서 느낀 점, 보험 과목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과제를 받아온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하면 된다도 그 이제 사업에 실패한 가족이 예, 우연한 기회에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서 아, 우리 가족이 이제 먹고 살 길은 보험이다. 그래서 이제 온갖 모랄 해저드, 보험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영화라는 것은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한 두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을 좀 축약해 놓은 그런 장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술적인 콘텐츠도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요. 뭐 경영, 그다음에 영화 속의 법률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전공하는 보험도 할 수 있고, 뭐 교육학, 심리학, 뭐 디자인, 패션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이 책은 그 경제 이론을 그 서두 책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영화 속에 이제 말랑한 경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보험 전공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과제가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보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영화 속의 보험 이야기 해봐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 책이 네.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이 재미있는 여러 영화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편씩 좀 경제 이야기와 함께 좀 내용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스터 구라는 영화를 통해서 슈퍼스타의 경제학이라는 경제 원론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미스터 구라는 영화는 쉽게 말해서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고릴라가 천무적인 야구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릴라가 한국에서 어떻게 슈퍼스타가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서커스 단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던 고릴라 링링이 큰 돈을 벌어주겠다던 이제 한국의 스포츠 에이전시의 제안에 넘어가서 한국에 건너오게 되는데요. 이 링링은 이제 두산 베어스에 바로 입단을 해서 바로 홈런을 치면서 족족 홈런을 터뜨리면서 미스터 구는 순식간에 한국의 야구의 슈퍼스타가 되는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 세 가지 경제학 이론에 대해 좀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첫 번째는 국제노동의 이동인데요. 중국에는 프로야구 시장이 없죠. 반면에 한국에서는 프로야구는 굉장히 사랑받는 스포츠고요. 그래서 영국학자 존 힉스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은 평생에 걸친 임금 격차에서 이주 노동을 뺀 비용이 이주 비용을 뺀 순이익이 0보다 크면 노동자들은 국제 이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비용에는 뭐 이사 비용을 포함해서 심리적 비용, 뭐 생활비 증가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고요. 고릴라 링링이 만약에 한국으로 넘어오지 못했다면 뭐 사채업자에게 넘겨져서 중국 각지를 떠돌면서 이제 서커스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슈퍼스타가 된 링링이 나중에는 일본 구단주들로부터 계약금 약 150억 원을 제안받게 돼요. 이거는 공급의 비탄력성이라는 경제학 이론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만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희소하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 가능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력과 몸값은 늘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아이돌 소녀시대가 뭐 큰 행사에 가서 노래 두세 곡을 부를 때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받잖아요. 그렇지만 소녀시대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어떤 여자 가수가 있다고 해서 항상 2천만 원, 3천만 원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 몸값의 차이를 결정하는 건 바로 언론입니다. 매스컴의 차이죠. 관객의 선호도에 따라서 슈퍼스타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이 어려워가지고 항상 같이 볼 수 있는 게 만화 영화였다가요. 처음으로 어른 영화를 본 게 수상한 그녀입니다. 근데 다행히 굉장히 재밌어서 아이들이 유쾌한 기억을 갖게 됐는데 그 수상한 그녀에 대해서 이제 고령화 사회와 빗대어서 이 책에서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수상한 그녀는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독일 탄광에서
사망하게 되고 그래서 혼자 아들을 키웠는데 그 유일한 그 자랑거리가 아들인데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고 더군다나 노인 문제 전문가가 됐어요. 근데 집안에서는 그 노인 문제와 고부 갈등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영정사전을 찍기 위해서 사진관에 갔는데 그게 바로 수상한 사진관이죠. 찍고 나왔더니 20살에 꽃다운 처녀가 돼 있는 오드리가 돼 있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누리지 못한 그 젊은 시절을 누리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를 이제 소개하시면서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의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이제 그런 문제를 짚으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그 생명에 대해서는 그 리스크 발생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기 사망. 또 하나는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사는 요즘은 그래서 장수 리스크라고 해서 롱제버티 리스크 많이 나오죠. 요즘은 그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은퇴 이후에 그 은퇴라든지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자금 조달에 초점을 맞춘 재무 설계 이외에 노후에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런 비재무적인 그래서 요즘은 노후 설계가 아니라 노후 생활 설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 최근에 그 일본에서 이 은퇴를 공부하고 오신 분의 얘기를 들었더니요. 일본은 워낙 이제 고령화 사회가 빨리 진행이 되니까 많이 연구가 돼 있고 또 하나 그 노인들이 사망하는 원인이 이제 질병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망하는 게 감기래요. 감기가 걸리면 폐렴이 되고 그걸로 사망하고 또 하나는 낙상, 고관절 골절인데 골절로 사실 그 두 가지 원인으로 크게 사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뭘 하냐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 법. 그래서 기침을 할 때 손으로 가리지 않고 팔목으로 가리는 거. 그 다음에 넘어지는 연습을 시킨대요. 낙상할 때 크게 다치지 않는 그런 것 등이 다 이 노령화 사회와 관계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인데. 네. 아까 그 복지 전공자가 자기 가족에서 복지 해결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학자들이 의외로 가정경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아마 그 저자인 심 기자님도 경제부 기자지만 아마 개인 경제사를 잘 해결하시는지 아까 궁금합니다. 재무 설계라든지. 그래서 제가 그 소개할 그 영화는 그 경제학자의 마샬이라는 사람이 경제학자가 갖춰야 될 조건을 그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런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왜 뷰티풀 마인드냐 하면 경제학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조건 또는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기본 전제가 차갑고 이기적이고 래셔널, 합리적이다라는 걸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갑고 이성적이고 차가운 그런 마인드를 가진 거에 대비해서 이 주인공은 뷰티풀 마인드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고 차갑지 않고 감성적이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비경쟁적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얘기의 스토리는 뭐냐면 이 존 내쉬라는 그 노벨 경제학을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가를 그 일대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친구들이 그 천재들끼리 모여온 그 프린스턴 대학이죠. 대학원이죠. 거기에서 천재들끼리 바에 갔다가 굉장히 멋있는 금발 그 여자를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러면 저 여자를 누가 유혹할 것인가를 경쟁을 하는데 결국 그 경쟁 체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치열하게 경쟁해서 승자가 독식하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그래봤자 한 사람만 그 멋진 미녀를 그 취할 텐데 나머지는 다 뭐냐 그러면 과연 치열한 경쟁이라는 것이 그런 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느냐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고 자기 삶도 그런 식으로 살고 그래서 자기 그 부인의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신질환을 앓는데 그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도 노벨상을 타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돼서 결국 차갑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경제학 체계 이런 것들에 대비한 그런 사유 체계를 만들어내고 자기도 그런 인생을 살고 그래서 아름답게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그런 영화라서 제가 굉장히 자주 보고 감동적으로 평상시에 자주 생각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아, 저도 이 나온 여러 영화가 있지만 사실 뷰티풀 마인드가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너무 재미있게 봤거든요. 근데 책에서도 참 재미있는데 근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 천재 이 수학자가
이 경제의 논리를 발견한 건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너무 발견하지 않았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어떤 경제, 어려운 경제 이론을 발견한 그런 사례가 또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 발견한 그 사례들은 예를 들면 그 죄수의 딜레마 같은 건데요. 죄수의 딜레마는 좀 쉽게 얘기하면 깡패 두 명이 아무도 모르게 그 사고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경찰이 와서 의심을 해요. 각자 다른 독방에 집어넣고 협상을 합니다. 내가 대충 알고 있는데 그 네가 친구가 아마 먼저 고백을 하게 되면 불게 되면 너는 평생 감옥에 가게 되고 네가 먼저 불게 되면 너는 한 집행유예 한 1, 2년으로 끝나게 해주겠다. 그러면 둘 다 믿음이 확실하면 아무리 저렇게 유혹을 해도 경찰한테 불지 않을 거라고 유혹하면 끝까지 입 다물고 있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먼저 불고 빠져나오는 게 좋지라고 생각을 해서 둘 다 잘못하면 무기징역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게 바로 죄수가 처한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현실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중간에 딱 입석을 해서 상대방이 절대 불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버텨라. 또 저쪽 그 범인도 상대방도 불지 않을 테니까 버텨라 라고 하면 즉 중간에 누군가 조정자가 있으면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우리 죄수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뭐 입는 거, 먹는 거, 뭐 사랑하는 거 다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처음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다가 그 다음에 좀 덜 맛있게 느껴지는 것들 있는데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의 반대는 뭘까요, 교수님? 그게 아닌 거를 최근에 경험을 했는데요. 나이가 들면 왜 단풍이 굉장히 예뻐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올해 처음으로 정말 단풍이 예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봐도 봐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숲 해설을 하시는 분, 숲 해설과 함께 숲 체험을 했는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단풍이 우리는 이제 나뭇잎이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그 색깔이래요. 그 나무의 색깔이 단풍 색깔이래요. 근데 이제 여름 동안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녹색을 띨 뿐이라는 그 말을 들어서 그런지 그 단풍이 굉장히 예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걸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아침에 그 학교에 오기 전에 저기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그 녹색 어머니 봉사하고 왔거든요. 이건 등 학교길에 아이들 그 이제 그 교통지도 하는 건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서면 되는데요. 엄마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기 초에 총회를 하는데 총회가 늦어지는 이유가 이 녹색 엄마 그 6명에서 7명을 못 만들어가지고 계속 막 참석하지 않은 엄마들에게 전화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그 녹색을 하면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확실한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녹색 쓰는 날은 너무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학교에 가요. 너무 자랑스럽게.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 봉사한다라는 이런 것도 심어주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의외로 그 직장 다니는 엄마보다 그 가정주부 엄마들이 이것을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그 녹색을 서지 않는 기회비용은 무엇일까 아침에 서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한계형 체감의 법칙에 그 반대되는 네. 거를 그 이제 일반적으로는 중독을 얘기를 합니다. 중독. 뭘 많이 하게 되면 그걸 점점 덜 하게 돼야 좋아지는. 되는데 더 해야 되는 그런 게 중독이고요. 또 중독 현상에는 이제 그 실제 음악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마약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경제학이 아니라 의학에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의학에서 발견되는 경제학 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두 분 경제 전문가가 말씀을 하시니까 예, 정말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제 책 읽으시면서 우리 신 기자님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셨죠? 저는 그 신 기자님께서 이 여러 그 챕터 중에서 몇 개를 주로 쓰셨던 것 같은데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베스트 오퍼, 뭐 메이킹 레드 이런 것들이 그 주로 영화 속에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은 각자 개인의 가치를 그 추구한다 그럴까? 또는 뭐 그 현실적인 사랑이라 그럴까?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약간은 뭐 상투적인 영화라고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신 기자님께서는 어떤 분야의 그 영화를 좋아하세요? 또 그 영화를 그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것이 궁금해집니다. 저는 뭐 영화를 볼 때 크게 취향을 많이 타는 편은 아니고요. 다만 블록버스터는 잘 안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특히 좋아하는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건드려주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볼 때는 이제 보통 남의 삶을, 남의 인생을 좀 컨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인생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영화, 혹은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좀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가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감독이 만든 영화,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시면서 이제 책도 쓰시게 됐는데, 영화를 좋아하시니까 이런 책도 쓰신 것 같고요. 영화의 매력? 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쓰시다 보니까 이제 그 본문에 좀 안 나와 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영화와 경제학의 공통점이라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는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영화의 매력이라는 건 시대나 뭐 인종, 나라, 뭐 모든 경계를 떠나서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사람의 삶을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라는 매체라는 특성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2시간 안에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화적인 기법들을 이제 사용하잖아요. 뭐 카메라든 어떤 방향으로 찍을 것인지, 뭐 플롯은 뭐 기억의 흐름대로 할 것인지, 시간의 흐름대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한 것 같고요. 영화와 경제학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둘 다 사람의 인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문과 매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매체일 거고요. 또 인간의 삶을 또 경제하는 도저히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책에 소개된 영화들 보면은 이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참 인기가 있었죠. 예. 특히 이 젊은 층에서 아마 여성분들은 이 영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명품들을 보면서 예, 눈호강도 하고 예, 그랬는데 이 영화가 뭐 나온 다음에 개봉 후에 이 명품 판매량이 굉장히 늘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은 사실 뭐 명품을 좋아하는 젊은 여성들도 많은데 이렇게 한국에서 좀 명품에 열광하는 이유, 이런 사회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영화 속 주인공은 마지막에 결국에 명품 세계랑 작별을 고하고 네. 자기가 원했던 잡지사에 이제 새로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역설적으로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명품 소비는 네.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 영화 속 주인공들이 입었던 뭐 샤넬 옷, 프라다 가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요. 뭐 호황이든 불황이든 간에 명품이 굉장히 많이 팔린 이유는 과시적 소비라는 단어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수요 법칙에 따르면 어떤 물품이 가격이 비싸면 수요는 더 떨어지게 돼 있고 가격이 더 내려갈수록 수요가 더 많아지게 돼 있는데 명품은 비싸면 비쌀수록 소비자들의 허영심을 좀 사로잡아서 수요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가격이 떨어지면 또 오히려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넬이나 에르메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고가 남으면 그 재고를 세일하는 대신에 아예 제품을 소각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이제 밴드웨건 효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밴드웨건이라는 거는 뭐 서커스단에서 제일 맨 앞에 있는 차를 밴드웨건이라고 해요. 근데 그 밴드웨건을 이제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현상을 보고 그런 용어를 붙인 건데 부유층들이 명품 소비를 많이 하니까 일반 뭐 중산층 소비자들도 그걸 따라서 이제 명품을 많이 소비하는 현상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여자분들이 아마 명품, 소위 말하는 명품에도 민감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 삶을 명품으로 만들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안으로서 명품이라도 네. 소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정말 그 원하는 스타일, 자기가 갖고 있는 스타일, 자기 삶에 확신이 있으면 그런 명품 제품을 소비해서 자기의 그 만족을 높이는 그런 행동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밴드웨건 같은 것들도 보면 그 명품이 대중명품인지 특수계층의 매니아 명품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그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골프를 치면 일반인들은 정말 알 수 없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명품을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정말 그 내적으로 자기 만족, 자기가 그 물건에 또는 서비스에 정말 가치를 알아서 쓰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명품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남들이 알아준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자꾸 명품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 각자의 그 인생들의 각자의 분야들에 자신 있고 자기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내재적 가치를 가진 명품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그 명품을 쫓는다는 건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신감의 결여에서 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명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여행을 갈 때 왠지 면세점을 들르지 않으면 손해보는 느낌, 그런 느낌을 다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버스로 등하교를 했는데 제가 타는 그 버스의 아저씨가 지금도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나는데 모든 그 승객에게 인사를 해요. 근데 그 형식적인 인사,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 목소리도 굉장히 좋아요. 중저음의 성우 같은. 그래서 그 아저씨를 보면서 와, 버스 기사도 저렇게 전문적이고 프로의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그런 것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자신 스스로를 명품으로 만드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장 그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은 항상 옷도 후줄근하고요. 한번 그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신발의 뒷굽이 다 닳았더라고요. 그걸 처음 봤는데 그런데도 그 교수님은 굉장히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과 자기 스스로 그런 명품으로 거듭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서 재미없으실 것 같은데 명품과 관련돼서 여자분들이 주로 명품을 많이 관심 갖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 남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요트라든가 비행기라든가 굉장히 큰 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쉽게 그 수용이 되는 그런 그 명품의 활동을 잘 못하는 분위기라서 남자들이 안 하는 것이지 명품에 대한 욕구라는 것이 남자나 여자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그 가방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 정도가 규모도 굉장히 비싸지도 않고 우리 시오노 나남인가요? 그 핸드백이라는 것은 여자의 신체 일부라는 것을 그 남자들이 이해를 못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신체 일부 정도를 소비하는 것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 여자들이 명품을 많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 정말 남자들도 소득이 한 10만 불 넘어가고 뭐 요트, 뭐 외제차, 비행기 마음대로 몰 수 있는 그런 시대면 아마도 남자들이 철없이 명품에 손을 많이 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제가 또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또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나오는데 이 7번 방의 선물 많은 분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보니까 또 공공재의 한계라는 또 경제 이론들을 또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공재의 한계는 또 뭐 거기에 관한 또 얘기 또 뭐 극복 방법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공공재라는 건 아마 그 재화의 속성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잘 표출 안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걸 쉽게 얘기하면 자기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고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그 진정 자기 가치를 표출한다 하더라도 즉 자기 마을에 그 조그만 도랑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자기가 다리를 자기가 놔서 다니면 자기도 좋은데 나는 뭐 그냥 뛰어다니면 돼라고 서로 이 진정한 가치를 자꾸 숨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합심해서 만들면 되는데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그 다리를 놔줘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개인 간에 내가 받는 그 편익을 그 개인 간에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사람들이 가격 체제를 그 발동시켜야 된다. 그래서 다리를 놓고 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돈을 받은 거 가지고 다리 그 공사비를 그 보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일종의 캐태스트로픽 시스템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거 위험하지. 저거 가스가 위험한데 다리가 위험한데 알아요. 다 안다고 말은 하지만 대형 사고가 나서 수십 명이 죽으면 온 나라가 거기에 예산을 그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아주 그 치명적인 캐타스트로피가 일어나야만 거기다 그 돈을 집어넣는다는 시스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또 의료 사고에서도 그냥 여기에 그 조금 피가 나면서 병원에 가면 일주일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벽에다 머리를 팍 부딪혀가지고 피가 터지게 하고 응급실에 가면 바로 입원을 시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커테스트로픽 시스템이거든요. 끝까지 가서 끝을 봐야만 무엇인가 사회 예산을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개선하려면 우리가 공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 우선의 원칙, 그러니까 꼭 무엇이 터져야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저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예산을 집어넣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데 개인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붉은 처로 간다거나 위험한 데 간다거나 볼 때는 뭐 위험하게 될 가능성이 1%밖에 안 되는데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그런 예방 우선의 원칙을 가지고 엄청나게 케어를 하거든요. 돌보거든요. 그런데 공공안전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런 예방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방 우선의 원칙을 공공재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집어넣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번 방의 선물 영화를 보면 굉장히 교도소가 아름답게 그려지잖아요. 네. 굉장히 빛도 밝고 6명이 수용되기에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교도소가 아니라 동화 같은 분위기를 좀 연출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의 교도소 모습은 그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네. 많아요. 그러니까 2010년 말 기준으로 보면 2평 남짓한 좁은 방에서 이제 수감자 6명에서 7명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교도소는 대표적으로 이제 징벌과 교화라는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공공재인데요. 이 교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도소는 그렇게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이제 교화율이 한 20%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예, 교도소는 이제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가 내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치안을 제공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는 국민 세금으로 이제 운영되게 되는데요. 이제 공공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흔히 얘기되는 게 이제 민영화예요. 민영화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이나 반대 입장에 극명하게 갈리는 편이긴 한데, 여튼 대표적으로 교도소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민영화 교도소가 하나 있어요. 그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인데, 제가 옛날에 사이버 있을 때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는 확실히 재범률이 공공재로서의 교도소보다는 확실히 재범률이 낮아요. 지금 구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도소 재범률은 22%, 27% 정도 되는데, 지금 소망교도소 출소자의 재범률은 3%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제 보면, 뭐 채광도 훨씬 창문을 많이 붙여놔서 채광도 훨씬 밝게 해주고, 3, 4, 5 모여서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1대1 상담 심리 프로그램도 해주고, 뭐 이래서 교도소에 있는 수감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생활을 하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구경으로 후원금을 90% 받고, 다른 이제 후원회에서도 후원금을 받기 때문에 100% 민영교도소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민영화의 대표적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최미수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게 읽으셨을 것 같은데, Now You See Me. 예, 반전이 아주 재밌는 영화였죠. 예, 보험금과 관련된 원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수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게 가입자가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사실 그런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 또 뭐 보험 사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먼저 기자님이 제목을 붙인 보험료는 받아 챙기면서 보험금 줄 때는 나 몰라라 하는 보험사.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보험은 우리가 가입해놓고 보험금의 지급 기준은 약관에 따르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가입할 때 그 책처럼 주는 거 굉장히 계약의 내용이 많아서 다 읽어볼 수는 없는데 거기에 보면 보상해주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래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고요. 보험자는 이제 보험회사는 사고가 나면 여기는 보상하는 손해에 속하는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속하는지를 따져서 보험금을 사실 주고,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보험금 좀 많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약관에 따르고, 약관은 글로 돼 있으니까 사실 해석 여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약관은 보험회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애매한 조항은 보험회사에 불리하고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는 원칙도 있고요. 그래서 결코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속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계약자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사실 그걸 다 정확히 이해하는 건 사실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보험 가입했는데 보험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상하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보험회사는 아, 잘 안 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그 상품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과 관련해서는 그 분쟁 조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모 기관에 이제 보험과 관련되는 분쟁 조정을 했는데요.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재미있는 사례가 뭐냐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 사망에 비해서 재해라고 해서 보통 보험금이 두 배가 되는 그런 상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관에서는 금융기관에서는 이거는 일반 사망이다 해서 일반 사망 보험금을 줬더니 그 유족들이 이건 누가 받으래도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재해니까 재해 사망 보험금 보험금을 두 배로 줘야 된다 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 거기 그 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보통 그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많이 다치잖아요. 부상도 많이 당하고 피도 많이 흘려야 되는데 그 사람은 딱 여기 턱뼈만 깨졌대요. 전혀 출혈도 없고. 그래서 그 법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봤더니 이 사람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게 아니고 이미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걸로 이미 사망을 해서 핸들에 탁 찌면서 턱뼈가 부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못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제2차적으로 이제 교통사고 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반 사망보험금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이렇게 정교한 것이랍니다. 무조건 안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계약자에게 잘 아는 사람이니까 좀 더 많이 주면 또 선의의 그 계약자의 피해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험에 대해서 좀 잘 인식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가입 전에 잘 알아야겠군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이 보험사들이 뭔가 그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보통 그 영어에서도 fine line이라고 그 작은 글씨로 쓴 fine line을 잘 봐야 되는데 TV도 그렇고 계약서도 그렇고 진짜 중요한 거는 작은 글씨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소비자들이 가입자들이 그런 거 다 이해도 못하고 또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그 분쟁 같은 걸 잘 해결하겠지만 우리 그 보험 제도에서 그 환자와 병원 간에 일부 악덕한 그 사람들이겠지만 서로 그 보험 제도 자체를 그 갉아먹는 그런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 근처에 가면 환자복 입고 소주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 지내고 있는 그런 분들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보험 제도 자체를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 하는 것도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경제학보다도 보험이 더 골치 아프고 어렵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역기능적인 부분. 그게 바로 모랄 해저드예요. 일부러 이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선의의 계약자들에게 그 사람에게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그런 모랄 해저드를 일으킨 계약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 이 모랄 해저드가 사실 보험의 가장 큰 문제이고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랄 해저드를 일으켰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이익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모랄 해저드를 일으켰을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 예를 들어서 형벌적인 부분, 이런 범죄라고 인식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모랄 해저드를 많이 없애 나갔는데요. 이거는 보험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계약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아 이게 왜 안 좋은지를 잘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뷰티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네, 이 보험 제도도 안정화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늘의 주제를 시처럼 정리하는 나도 시인이다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사행시인데요. 영화 경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 기자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네. 영 경제하기 어려우세요? 화. 화가 날 정도인가요? 그렇다면 어려운? 경. 경제를 쉽게 풀었은? 재. 재미있는 신간 시네마 농스를 한번 읽어보시죠. 아, 최고까지 하죠. 예.
저도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예, 영화 네. 경제라고 해서요. 그렇죠. 예,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이 책을 소개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영화는 화, 화면을 통해 경제 이론과 논리를 제껏 이해할 수 있는 장르이다. 짧고 재밌네요. 자, 홍 교수님 가보겠습니다. 영화가 재미없으면 화, 화가 난다. 경제가 나쁘면 더욱 화가 난다. 제풀에 지친 서민들은 정말 화가 난다. 아, 속 시원하시겠는데요, 네. 보시는 분들이. 예. 자, 잠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어떤 책들이 있는지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코너의 이보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하는 책은 시네마 노믹스인데요.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경제학 콘서트입니다. 경제학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리카도의 이론에서부터 최근의 노벨 경제학 수상 이론에 이르기까지 각종 경제 이론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스타벅스 커피나 교통체증 등 일상의 사례를 통해 희소성, 내부 정보, 효율성, 시장의 힘 같은 경제학이 우리 생활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명합니다. 두 번째 책은 아웃라이어입니다.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로 이 시대 아웃라이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밀을 파헤쳐 성공의 색다른 측면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인문학과 경제학, 심리학과 문화 인류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성공의 비밀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은 경제학자의 영화관입니다. 영화 속에 담긴 다양한 경제 상식을 재미있게 파헤치는 책입니다. 한 편의 영화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경제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이 책은 딱딱한 개념 설명이나 이해 안 되는 경제 원리, 경제 심리, 경제사, 경제 지표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권의 책을 함께 읽어보신다면 시네마 노믹스를 보다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잠시 책 밖으로 나와서 우리 작가님, 예, 기자님께 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작가의 방 들여다보기 시간입니다. 우리 또 경제부 기자님들이라 또 뭐 그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질문 드릴까요? 요새 그 온라인 뭐 매체, 모바일, SNS 이런 것 때문에 사건 소식 전달의 신속성은 뭐 뉴스 매체보다 더 빨리 그 경쟁력을 갖는 것 같고 또 인터넷 매체도 많아서 경쟁이 심해진 것 같은데 그 신문 기자로서 특히 경제 신문 기자로서 그 신문사의 경쟁력은 무엇이 돼야 된다, 무엇이 경쟁력이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기자 자체, 신문사가 아니라 기자의 자체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마지막으로 그 기자로서 갖는 철학이라고 그럴까? 원칙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최소한 그 취향이라고 그럴까? 신문사, 네, 네. 그다음에 신문 기자, 그다음에 취향 같은 것들. 네. 요즘에 뭐 정보의 홍수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매체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고 인터넷 뉴스들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든 뉴스는 오히려 전보다 좀 덜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문 기자의 경쟁력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편적인 사실을 이제 원고지 3장, 4장을 전달하기보다는 한 이슈를 깊이 있게 파서 그 전체적인 시각과 뷰를 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 역할을 신문기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정보에 대한 니즈나 욕구 같은 것들은 최근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뉴스가 발달하던 시전 전보다. 그래서 신문기자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그런 팩트를 얼마나 깊이 있게 취재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더 빨리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기자가 바라보는 시선과 각도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종을 위해서 약간은 좀 왜곡된 기사에 대한 유혹도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윤리, 직업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독자들은 굉장히 선명한 정보를 원해요. 잘못한 사람은 누구고, 그래서 피해받은 네. 사람은 누구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아주 선명한 기사들을 원하는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흑과 백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신문 기자라고 하면, 특종을 위해서 이렇게 좀 약간 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있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충실하게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경제부 기자의 좀 일상생활이 궁금해요.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네.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요? 저희 또 저는 지금 정부부처를 출입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랑 환경부 같은 이제 정부 청사를 출입하고 있는데 정부부처가 이제 다 최근에 세종시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종시랑 서울에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월요일 날 6시 정도에 KTX 타서 세종시에 내려가고 거기서 한 3, 4일 정도 있어서 취재를 하다가 주말에 이제 서울에 올라오는 시기고요. 뭐 세종에 가면 이제 공무원들 만나는 게 주로 주 일과 중에 하나예요. 공무원들 만나서 이제 요즘에 어떤 일들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그 부처에서 뭐 주요 업무는 무엇이고 잘 돼가고 있는지 잘못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담당자들한테 들으면서 기사를 오후에는 기사를 쓰고요. 저녁에는 주로 이제 취재원이죠. 저한테는 공무원들인데 취재원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또 나머지 취재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네, 그런 듣기만 해도 바쁘실 것 같은 일상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밑줄짝 낭독의 시간입니다. 두 분 교수님들께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을 좀 낭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뷰티풀 마인드에 나온 건데 말씀드린 대로 이기적인 그런 경제학이 아니고 이타적이고 따뜻한 그런 경제학을 추구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정신질환을 겪다가 이제 치료를 하고 마지막 노벨상을 타러 올라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부인이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존 내쉬죠.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샤와 내쉬 두 사람이 경기자로 참여한 사랑이라는 게임에서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 아마도 엘리샤는 정신질환을 앓는 남편을 떠났을 것이고 내쉬는 정신병을 앓다가 파국을 맞고 대중에게도 잊히지 않았을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내쉬는 노벨상 시상식 단상에 올라 엘리샤를 향해 말한다. 나는 오직 당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홍 교수님도 따뜻한 경제학자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첫사랑의 경제학적 가치를 얘기한 그 건축학개론 뒷부분에 나온 얘기인데요. 사랑을 그 콩깍지 버블로 설명을 한 부분이 재미있더라고요. 남녀 간의 사랑을 경제학적인 관점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랑하는 상태에 대한 가치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때로는 관념적이기 때문이다. 서현도 승민에게 그런 존재였다. 학교 선배와 동기들이 그 정도면 괜찮지라는 정도로 평가하는 서현이지만 승민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였다.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연애 초기에는 비이성적 과열로 인해 버블이 형성된다. 객관적인 시각으로는 50점 정도밖에 불과한 사람도 한 번 눈에 콩깍지가 심면 당사자 눈에는 100점으로 보인다. 이게 바로 한계 비용이 소사도 솟는 이유이다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경제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한 게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 기자님도 시청자분들에게 한 구절 낭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영화 관상을 다룬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을 보라. 훗날 수양대군의 책사 한명회가 내경을 찾아가 거사를 일으킨 자들의 관상을 기록해달라는 부탁을 한다. 역모로 정권을 잡은 업보로 내부의 또 다른 역모 가능성을 늘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내경의 반응은 탄식이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은 보지 못했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든 건 바람인데 말이오. 완벽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완벽한 판단은 없다는 한탄이었다.
큰 정보와 작은 정보를 구별하지 못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거대한 정보의 흐름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지력의 유한함에 대한 자조이기도 했다. 그것은 우리 현실 경제의 모습과도 꼭 닮았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사태 이전에 분화방처럼 파생금융 상품을 사고 팔았던 사람들.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이 임박해 있는데도 신흥국 시장으로 부지런히 돈과 사랑과 물자를 베팅했던 군상들도 그러하지 않았던가.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하고 있는 시네마 노믹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방송을 보신 후 여러분의 시청 소감을 아래 보이는 자막 메일로 보내주시면 한 분을 선정해서 저자님의 친필 사인이 있는 시네마 노믹스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벌써 마무리 시간이 됐습니다. 예, 두 분 교수님들, 시네마 노믹스는 무엇이다? 라고 한 줄 서평과 함께 추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네마 노믹스는 짬짜면이다. 영화도 경제학에도 배고픈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재밌습니다. 저는 시네마 노믹스는 코끼리 다리이다. 영화 한 편을 보면 전체 코끼리를 보는데 그 코끼리 다리 하나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제시해 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뜯어보기, 분석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네, 멋진 추천의 말씀들 감사하고요. 우리 신 기자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출연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신문 기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제가 공동 저자로 쓴 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책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두 분 교수님의 새로운 얘기를 또 들으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한 시네마 노믹스 어떠셨나요? 시인 한민복은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말랑말랑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영화를 통해 말랑말랑해진 경제를 이야기해보면서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시네마 노믹스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책으로 통하는 행복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